왜 이렇게 발제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. 저는 그 인권과 민주화 이행을 위한 한 유럽연합 대학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당무 협력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이야기는 세 가지 체계로 말씀드립니다. 첫째, 왜 유럽이냐, 왜 EU이냐, 왜 EU와 인권 대화를 해야 되느냐, 불사 단체들 내지는 이제 남한의 인권 단체들 그렇게 질문에 답변 드리고 하고 저희 직접 경험을 한 바이죠. 또 지난 그 2년간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주관적으로 평가를 좀 해봤습니다. 객관적인 평가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실제 수혜자들, 도식자들 통해서 받겠지만요. 마지막에 이런 동안 제가 그게 이루어낸 이런 소중한 경험들을 어떻게 또 이제 증대시킬 것인가 세 가지 측면입니다. 먼저 이제 그 저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게 됐습니다. 왜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그 학습하고 인권이 활동들이 노하우를 전수받고 그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도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EU하고의 그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. 저희 견해는 뭐 세 가지로 말씀드리셨어요. 첫째는 뭔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서 가장 보편적 가치로 잘 그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 그 인권 실현을 위해서 가장 이게 지속적이며 확실한 노력들이 있더라는 거죠. 저도 남한에서 한 10년간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남쪽에도 역시 남한에서도 인권은 세계적으로 그 어느 정도 잘 보장되고 있는 국가입니다. 국가 중 하나가 보겠죠. 하지만 저희들이 유럽하고 비교해봤을 때 남한에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라기보다는 정치적 가치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어떤 정치적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것이 그 필요한 어떤 그 역사적 시기에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러나 유럽에서 저희가 봤던 것은 상당히 보편적 가치더라.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그가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에 살든 또 어떤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든 상관이 없이 그 보편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권을 배우려고 하면 그 인권 개념이 발상지기도 하고 또 그것이 가장 세계 인권이 중심지기도 한 제네바의 유엔 인권 이사회겠죠. 여기서 하는 게 나쁘지 않겠더라. 또 많은 배우는 것들 많았다. 그런 필요성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남쪽에서 남한에서 우리가 인권 의식과 인권 역량을 한나에 감면서 부족했던 것들.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남쪽 남한에서는 말이죠. 이 어떤 사회 그리고 제도를 중심으로서 인권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또 그 실현들이 이제 종용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봤을 때는 지극히 제도화나 사회적 측면에서부터 좀 하방해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인 주내에서 또 개인을 중심으로 인권이 상당히 그 디테일하게 거론되고 있고 그것들이 검토되고 실현되고 있더라 이런 거죠. 이런 것들은 인근의 아주 그 태생기, 발전의 태생기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실현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그 참고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모델이 아니냐라고 생각이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제 직접 봤지만 유럽에는 정말 제네바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있어서 전 세계에 많은 그런 인권단체들 활동가들이 와서 연례 행사하고 서로의 활동 정보를 주고 교류하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남쪽에서 북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 그리고 관계의 어떤 그 실무진들이 가서 보고 또 거기서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이 많은 시간 내에 이런 역량을 함량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유영성이라고 하는 의미는요. 그럼 뭘 얻었는데 2년 동안 활동 중에서 저희들은 일단 학습을 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겨났으며 그게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인류 보편적 진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유럽에 있는 EU 집행위원회들 또 인권과 관련된 EU의 각 기관들 그리고
이후에 존재하고 있는 뭐 NSC나 휴먼 라이츠 같은 그런 중요한 인권 단체들을 실제 가서 면담하고 여러 가지 미팅하고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또 토론도 하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훈련이 시간도 있었습니다. 훈련하는 시간도 있었고요. 직접 저희들은 인권 이사회, 북한 인권을 CY죠. CY 이번에 그 뭔가 결정이 됐습니다. 북한 반인도 범죄 조사위가 이제 결정했는데 그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 저희 대표님의 김영일 대표님이 영어로 유엔 사상 처음으로 탈북자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진상을 이제 그 영어로 전달한 발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도 있었고 저희들 또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또 뭔가 이벤트를 조직해 가지고 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왜 관심을 내야 되는지 그런 그 트레이닝도 이제 직접 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저희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그 인권 활동가들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이제 많이 꾸리게 됐습니다. 윤회상 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절히 표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한시자유재단이 저희하고 공동으로 만든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또 유럽에서 도대체 어떻게 인권이 그 실현되고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인권 그 중요한 어떤 그 중심부도 가볼 수 없었고 또 이런 네트워크도 이제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참 이번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이제 추가적으로 보충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좀 더 직설적으로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. 한 유럽 인권과 민주화라는 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주관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일단 평가는 뭐 우리 제리코 박사님께 뭐 아주 좋은 입맛도 오케이 이렇게 잘 좋았습니다. 프로그램 잘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면 다 좋겠지만은 좀 다른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또 필요하다는 점들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뭐 아쉬운 점 부족했던 점보다는 많이 배웠고 그리고 좋았던 점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2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여기서 종료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더 크다는 걸 솔직히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좋았던 점들 말씀드리면요 어떤 그 형식이 아주 상당히 다양했습니다. 그래갖고 일방적으로 어떤 한두 가지 형식으로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뭐 저희들의 학습도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역량 함량도 이제 제한되어 있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 여기에는 현장에 대한 답사도 있고 또 세미나도 있고 그리고 대화 시간도 있고 또 직접 뭐 여러 가지 면대면으로 활동가들 만나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그 입체적으로 상당히 잘 보완됐고 질적으로 진행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좋은 모델을 이번 기회에 대하도록 생각됩니다. 그리고 그 본 대안은 말이죠. 저희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 단체들과 유럽 간에 있는 유럽 그런 인권 회사 이사회 회원국들 그리고 유럽 인권 단체들과 아주 끈끈한 이런 연계 뉴데이를 확실하게 이번에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. 저한테는 지금 새로운 어떤 어드레스 북이 적어도 유럽에서 뺐던 한 50개 이상의 그 리스트가 추가됐거든요. 활동가들 그리고 그 유럽 외의 인권 관련 기관 그런 공무원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저희들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줬던 교수님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연계가 있어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희망한다면 어쩌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. 그런 부분이고요. 또 그리고 이제 동유럽 공산국가들에 대한 그렇게 붕괴됐죠. 오늘도 두 분도 모셔왔는데 루마니아와 또 알바니아 분 두 분 모셔왔는데 이런 분들과의 어떤 저희들이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저희와 똑같은 북한하고 똑같은 공산체제에 있었던 이런 국가들이 체제의 전환을 하면서 그 상당히 정의적인 그런 발전 길을 했죠. 그렇다면 그것이 오직 종주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몰락 때문에 얻어진 그런
그런 뭐 동시적인 그 현상뿐인가? 아니면 이런 국가들 내에서도 물론 뭐 바이에사라든지 또 뭐 다른 헝가리의 뭐 연대선거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자국적인 자국 내에 아주 그 뭔가 뿌리 깊은 그런 민주화 세력들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 해도 이 러시아의 그런 붕괴나 종주국의 어떤 개혁개방의 베레스트로이카가 없었다고 하면 그럼 이런 국가들은 정말로 오늘 같은 이런 그 변천을 이뤄낼 수 없었을까 어려웠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저희들이 직접 만나고 그 여기서 계층들을 만나고 다양한 그런 부분들을 만나서 지도자들 만나서 저희들이 좀 견문하고 싶고 저희들이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이번 프로 이 부분은 좀 사실 좀 많이 좀 약화됐습니다. 물론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세미나들에서는 매번 번마다 이제 동독 출신 그리고 몇 개 이런 동북권 사회국가들에서 연사도 초청해 왔습니다만은 이런 짤막한 어떤 짧은 너무 시간이 아쉬웠고요. 좀 더 진지하고 정말 그 와이셔츠만 노타이 풀고 장시간 주고받게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은 그런 시간대가 좀 제한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정말 국가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. 특히 본 프로그램이 저희들한테는 하나의 어떤 민간단체 또 인권단체 그리고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어떤 하나의 그 활동 스타일, 모델 이런 것들을 전문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탈북자 단체들이 저희들이 탈북자들이 와서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고 북한 민주화,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또 이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군중들이 어떤 지지를 획득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상과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누구도 배워주지 않습니다. 다 뚱뚱으로 배워야 되고 어깨동으로 배워야 되며 그리고 다 단체들이 하는 걸 내스컷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거죠.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 같이 협력 가면서 유럽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역사도 있고 한스 자이든 재단과의 그런 뭐 직접적인 능력은 저희 남한에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들 이게 상당히 그 어떤 윤리성과 또 활동의 사회성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되는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좀 치밀하고 자세하고 효율성과 이런 것들 기회에 되는지 자세히 제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중요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. 이 프로그램들을 정말 효과성에 완전히 기회해 주신 젠코 박사님 그리고 또 김영수 삼성장 부장님 그리고 서한나 담당자님들 어느 분이나 다시 저희들한테 많은 걸 협력 효과성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과 노고를 하겠는데 이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돼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스 자이델 재단의 북한 등등의 자니까 유럽과 북한 인권단체들과의 그런 협력 관계를 좀 더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뭔가 제안만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저는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원래 저희들이 우려를 들려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절규와 그리고 적극적인 그 요구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것이고 국제사회가 이 정도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보이는 것.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관심이 고조되고 이것에 대한 북한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는 걸 국제사회가 굉장히 이제 그 이 심각하게 보면서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뭔가 아무 사람이나 지나간 사람을 붙들어가지고 경찰서에 구해서 그 수사관이 조사하고 싶은 만큼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네 달이고 그 자기가 그 맥히는 대로 잡아가졌지만은 북한이 보니까 국제사회 그런 지사의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그 북한도 어느 날인가는 30일간, 20일간 이렇게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저기 대천 휴양소에는 자기들 그 이런 일반 교도소에서 너무나도 인간 백정 같은 그런 어떤 살육장을 만들어 놓고 그랬지만은 그 장비스러운 줄 알고 대천에다가는 외국에서 오는 대표단들이 볼 수 있게 전시석 이런 그 교도소 그 자들도 교도소가 어떻게
만들어지고 어떻게 인권을 해야 되는지 알긴 안다 이거죠.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들어놓게 됐습니다. 이런 것들을 저는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 유럽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인권 실상에 대한 제공과 또 그것을 유럽의 또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이슈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. 그래서 저는 이런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 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이번 2년간에 걸쳐 저희가 조금 이제 역량 파울럭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제 뭐 약간의 시작에 불과하고요. 정말로 저희가 위에 있던 인권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국제사회에 뭐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됐던 오늘 뭐 알바니아라고 됐던 국제 세계 언어로 자유롭게 전달하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 그 형식으로 또 알려주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능력들 또 그것들 이벤트를 조직한 능력들 그리고 로비를 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또 배운다면 이 부분에서는 돈 큰 그런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. 마지막으로 저는 유럽이 지금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을 위해서 하고 있는 또 특별히 북한 인권을 위해서 하는 펀딩들이 있습니다. 그런 펀딩들을 저희는 전에 몰랐지만 이번 불암동에 있다는 걸 알았고요. 그것들이 저희 활동이 정말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저희들 활동이 앞으로 그 미래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런 뭔가 유럽 펀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활동들을 보다 그런 유럽의 그 펀딩의 요구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.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그 NKTV의 김일상 주장님이나 또 김영일 성동만사 대표님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싶은 이런 마음까지도 이런 프로그램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. 자 그럼 이제 저희 발표를 마치면서 저는 한세자유대 재단과의 유럽 한 유럽 그 인권 대학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면서.